자, 19년 11월 20번 질문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한번. 자, 항상 알겠지만, 맨 처음에 내용이 들어오고, 내용 다음에, 문법 포인트가 들어오고, 문법 포인트가 들어온 다음에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암기한 다음에 다시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이 부분의 이 내용 예치가 기억나야 돼요. 디테일하게 또 기억하면 좋겠지만, 이거 불가능 하니까. 봅시다, 한번. 자. We tend to go long period of time이라고 되어있어. 뭐냐?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없이가 중요하죠. without 다음에 ing 동그라미. reach out이라는 거는 원래 직역을 하면 손을 뻗다지. 손을 뻗는데 뭐 하겠어요? 그러면 뭐 훔쳐요? 아니죠. 그러면 연락하고 있어야지. 비슷한 표현으로 keep in touch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치하고 투까지 같이 받을 거야, 받을 때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과 연락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낸 경험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we suddenly take notice. 갑자기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지. 그래서 실제로는 notice라고 나와 있어. take notice. take notice의 품상, notice를 명사로 보는 거죠. 하지만 실제 notice는 동사도 가능하죠. 뭘 알아차려요? distance, 거리감을 알아차려. that has formed, 이미 만들어졌던. 그런 다음에 we scramble to make repair.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생겨버린 그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make, scramble은 허둥대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쁘게, 급하게 허둥지둥대서 그것들을 뭐야? 수리하려고 한대. 왜냐면 어쨌든 거리감이 생겼다는 얘기는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가티브한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우리말 쓰던 게 이런 게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표현.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도 있을 것 같은데. 너희도 어린 게 없겠다. 있으면 싫은 건 아니거든. 싫은 건 아닌데 연락을 안 하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거리감 때문에 연락 안 하게 돼요. 연락 하나가 부담스러워지고. 재밌는 건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애매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뒤에 보면 we call people.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we call 사람들을 부르죠. we haven't spoken to라고 해서 요거 잘 보세요. 여기에 꼭 to가 붙어야 하는 이렇게 to가 붙여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에 call 다음 people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불안한 문장이 돼야 돼. 그래서 요거 보시면 to가 없으면 틀려요. 반드시 to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 연락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전화를 하죠. in age 그 나이가 들면서 그러긴 할 텐데 오랫동안 hoping that one small effort 한 가지 작은 노력이 will erase months 여기서 months 밑줄 치고 지칭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 연락을 하지 못했더라는 거리감을 상징하겠다. 수 달 동안을 지울 수가 없대. 거리감을 지울 수가 없대요. 여기 여기서까지 붙이는구나. 어디 있어서? 아니 나오죠. 그냥 똑같이. We create 우리가 만든 이런 여러 가지 거리감들. 그래서 거리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어색함을 얘기하겠죠. 왜냐면 미워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하이고 해보죠. 그러나 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장의 흐름이 변화되거든.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좀 마음이 껄끄러워. 이렇게 그 다음에 단 한 번만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 가지 작은 노력이 이렇게 해결되게 하고 그잖아. 오랜만에 전화했을 때 예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좀 가깝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이것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효과가 없대요. 다 뭐야? small effort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한계점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relation, 관계라는 거 주제문이에요. 관계라는 거는 aren't keep up with. 왜? 우리가 keep up 믿으면 관계는 kept up 이래서 수동태로 쓰겠지. 중요한 거. 수동태로 쓸 때 keep up with를 같이 다 써야 돼요. be
빅 원 타임 픽스. 한 번만 고치는 거, 뭐야? 한 번에 크게 고치는 걸로는 이것은 유지되지, 관계는 유지되지 않대요. 얘 봐봐. 하나의 큰 고침이 아니라면 뒤집으면 되겠지. 뭐야? 작은 거지만 어떻게? 그렇지. 이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 단어로 밑에 나올 거예요. 뭐 그게. 그지? 있을 거야. 다 한 단어로 이게 딱 있을 거야. 그게 무조건 빈칸이 돼야 돼. 그지? 뭐냐면, 뒤에 보면, they are kept with regular maintenance. 밑줄 치고 빈칸. 이게 차량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바로 뭐야? regular basis. 가 있어야 한다. maintenance. 뭐야? 정기적인. 이게 중요한 거야. 정기적에서 나오는 어감이 있죠. 정기적에서 나오는 어감이라면 그만큼 지속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잖아. consistent. continuous. 그러니까 지속적인, 지속이라는 단어가 꽤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차처럼이에요. 차도 알겠지만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아, 선생님, 최근에 차를 막 살려고 막 고민 중이긴 한데, 중고차를 살려고 하긴 하는데, 집 올라가지고. 차에서만 알겠지만, 매 시간이 지나면은 그, 그냥 기름내는 엔진오일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관계에서도 we have to make sure that that은 접속사죠. 뭡니까? 뒤에 거를 확실히 해야 돼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이 흘러가 버렸어. goes by 흘러가 버렸어요. between oil change 그 아까 얘기했던 엔진어 여기서 오일 체인지는 엔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 자체도 오일이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so to speak 뭐 말하자면 이런 거다라고 여기선 비유죠. 차를 뒤로 두고 있어요. 그럼 차에서 의미하는 봐봐 차에서 의미하는 여기서 오일 체인지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바로 레귤러 메인테넌스를 얘기하겠죠. 관계 사이에서의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십니까? This isn't to side. 자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이게 you shouldn't bother calling someone just 뭐야? 다른 사람을 단지 이렇게 부르느라고 귀찮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 뭐냐? It's been a while. 오랜만에 It's been a while since you were spoken.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뒷부분에 보면 단지 이야기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가 전화를 한 지 a while에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그러면 just that is more idle not to let yourself 너 스스로 하여금 아웃 오브 터치 이거 잘 봐야 돼. 왜냐면 인터치라는 표현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니까 아웃 오브 터치라는 거는 뭐겠어요? 연락을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스스로 연락을 끊기지 않게 여기서 first place는 처음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지금 표현은 애초에라는 표현이야. 이런 말 있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애초에 아예 관계 유지를 못하게 하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이중부정이야. 이중부정이야. 너 처음에 너 자신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럼 결론만 얘기해봐. 빈칸 문제가 나올 때 여기가 나올 거라고. 어떻게 나올 거야? 싹 바꿔 나오겠지. 관계를 유지하다는 거야. 잘 봐야 돼. 여기서 not이 빠지면 여기서 단어가 keep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치? 그래, 너 봐봐. 관계를 끊기게끔 하지 말란 얘기잖아. 원래 원문은. 끊기게끔 하지 말란 얘기는 실제 유지하라는 얘기잖아, 관계를. 그래서 keep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not이 없어버리면 얘는 keep으로 바뀌어버려요, 내용에서. keep in touch. 그렇지, keep, 그 다음에, 그렇지, keep in touch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아니,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니까. 조심해줘야 돼. 이 전체 문장에 말하고 싶은 건 keep in touch with 예요 실제 보면은 그거를 바꿔 얘기해서 fall out of touch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오지. 핵심 단어. 만약에 시험 문제 나면 얘가 빈칸에 나와줘야 되겠지. consistency. 아까 선생님이 왜 consistent 가르쳐준 줄 알겠지. 어영변형 조심해야 돼. 이 글의 핵심은 뭐야? 지속성이야. 관계의 지속성이야.
그래서 나온 단어가 컨시스턴스였지. 중요한 건 저 녀석의 품사가 명사라는 데 있어. 분명히 회용사가 필요하면 컨시스턴트를 쓰도 유도했잖아,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품사 변형을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냥. 이 질문은. 오케이? 컨시스턴시, 컨시스턴트. 그러면 컨시스턴시가 핵심 얘기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보겠어. 우리 지속하자라는 표현 이런 걸 나오시겠지, 그죠? 라스트라는 표현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 다음에 21번 가봅시다. 한번. 자, 21번은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한번. 자, 보자, 한번. 자, there is a critical factor. 여기서 critical을 제발 치명적인 하지 마. 야, 나 봤을 때 치명타 많이 배웠어. 절대 안 돼. 치명타 거의 안 써요. 5%밖에 안 써요. 거의 95%에다가 중요함과 비판적인 걸 기억해주세요. 그 중 하나야. 이건 중요한 얘기지. 중요함.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아, critical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 essential 이런 걸 왜 안 했지? 그 다음에 크리티컬, 그 다음에 에센셜과 시그니피컬. 크루셜. 이런 단어가 다 중요하다는 의미로만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야? That determines에서 여기서 S가 붙는 이유는 critical을 주어로 붙이고 있죠. 뭐냐? Whether your choice, 너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뭐에 여기도 선택이지. 봐봐.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게 선택이지. 이렇게 똑같은 문장 내에서 반복이 되면 있으시지 않아. is은 위의 문장을 가져오는 거야. in 말고 this 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that 대신에 is을 쓴다? 틀려요. 물론 말도 잘 안 맞기도 하지만 The visible consequence 보여지는, 보이는 어떤 그 선택의 노력, 그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과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대.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나? 어떤 걸 했는데 아차! 이러고 아 이거 했으면 저거 했을 텐데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대한 것들, 어떤 선택이 다른 것들에 영향을 끼친 거지. 왜냐면 선택은 보통 결과에 미치잖아,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그잖아, 어떤 걸 선택하게 돼서 답을 맞게, 답을 틀리기도 하지. 그러니까. 자, take the case of, 이걸 아델 펭귄의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아델 펭귄의 예시를 들어서 이 얘기가 나오겠지. 뭐야?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영향을 끼쳐? 결과. 그럼 결과라고 얘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다른 단어 나올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두 개의 결과는 더 쉬운 게 있죠, 실제. 뭐야? 아웃컴과 그 다음에 리절트. 이렇게 바꿔 나올 거야, 실제 보면은. 얘랑 끼치는 거니까. 자, 그럼 펭귄에서 어떤 예시가 나왔나고 확인 한번 해보자. They are often found stalling in large groups toward the edge of the waters in search of food. 자, 뭐냐?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건 펭귄, 아들 펭귄이에요. 아들 펭귄이 지금 종종 지금 스트롤은 뭐야? 산책하고 있는 거야. 큰 그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만 펭귄들이 펭귄도 그래야 또 그런 생각이네. 그 친구라니까. 펭귄이죠. 저기 하네요. 저한테 좀 해봅시다. 펭귄. 펭귄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막 때가 있어. 시켜 때가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물가 쪽에서 지금 걷고 있다고요. 얘 물가 쪽에 걷어. 알겠지만 그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면 알 텐데 펭귄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막 물고기 먹고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의 끝부분에 지금 서 있대요, 펭귄. 근데 danger await in icy cold water. 뭐야? 그 추운 그 cold water 그 위에는 위험이 지금 기다리고 있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 항상 펭귄 투척하면 누가 추천해? 범고래가 추천하지. 고래나 아니면은 바다. 그 표, 그렇지. 표범도 있지만 표범도 있고 또 뭐죠? 북극곰도 먹나? 아, 꽤 좋은 식량이긴 해요. 그냥 펭귄이 그죠? 근데 물 속에서는 되게 빨라요. 펭귄이 아마 물 깰 거야 내가 이거 수면 바다 물고 물안 숨고 이런 것 같아요. 자, 아, 그렇지 여기 나오네. 레오타드스 뭡니까? 레오타드가 뭐예요? 표범이죠. 그 다음 C가 물개. 표범 물개가 뭐지? 바다사자겠죠, 그러니까. 어, 바다사자. 바다사자가 뭐 하나는 미치 라이트 하버 펭귄. 펭귄은 식사로 먹는 거 참 좋아하는 바다 표범이에요. 즉, 바다 표범, 바다사자가 위험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뭐 물어보자. 지금 선택력이 나왔을 때 펭귄의 선택과 펭귄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 해보자 한번. 자, what is adult penguin to do? 그럼 adult penguin이 해야 될 게 뭐냐고 여기서. 펭귄의 솔루션. 왜냐면 위기가 나왔으면 위기를 해결하니까. 뭐냐면 제발 안 해요. To play the waiting game. 뭐냐면 기다리기 게임을 한다는 거야. 애들이 무리지어있죠. 펭귄들이 무리지어있지. 그러면 이 물가가 있고 물가가 있고 여기 바다 표범이 있어요. 여기 표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표범이 있어.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day wait and wait and wait. 야, 무려 세 번이나 되겠다. 뭐 할 때까지? Edge of the water. 물 끝에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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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때까지? Until one of them. 그들 중 한 명이 포기하고 뛰어들 때까지. 왜냐면 봐봐. 뛰어들이면 안 되지. 배는 고파 애들이. 그러면 기다리면 제일 급한 놈 하나가 툭 튀어 들어가요. 그러면 얘 하나가 툭 뛰어 들어가면서 툭 하다가 얘가 들어가면서 얘를 쫓아가겠지, 그치? 그 나머지 편하게 먹는 거예요. 봐봐. The moment that occurs. 그 순간이 발생하죠. 그 순간은 뭐야? 이거 혹시 한국어 얘기할 수 있어? 그 순간은 뭐라는 거야? 펭귄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못 참고 포기하고 뛰어든 거지, 물에. 이 순간이 발생하면 이제 나머지 펭귄들은요. Watch with anticipations to see what happens.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에 대한 그 예상이나 이런 것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펭귄을 지켜본대요. 뭐 구해지지 않잖아. 펭귄은 잘 보잖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파이오니어 밑줄 치고 별표하나. 원래 파이오니어 뜻은 뭐예요? 개척자로 알고 있지. 원래 뜻은 개척자지. 그럼 저기 있는 개척자 펭귄은 뭘 얘기할까? 처음에 그렇지. 처음에 뛰어든 펭귄이죠. 처음에 뛰어든 펭귄 생존해요. 그럼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웰팔로 숲에서 그 목표를 따라 한다는 거야. 만약에 퍼리시, 퍼리시가 뜻이 뭡니까? 다이의 좀 어려운 표현이죠. 죽다란 뜻이지. 죽으면요, 돌아간대요. 그죠? 즉, 뭐야? 어떤 선택을 따라서 선택을 따라 하는 거지, 펭귄 같은 경우. 자, 하나의 펭귄의 운명이 바뀌죠. 뭐야? 전체 다른 거. 야! 아까 나왔다. 맨 처음에 기억나? 맨 처음에 선택이 결과를 영향을 준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선택은 뭘 얘기해? 여기가 선택이죠. 그냥 펭귄이 어쨌든 뛰어들었으니까 이거 운명이잖아. 그치?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다른 애들이 편하게 먹더라. 그치? 얘가 결과지.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얼터가 뭐예요, 그러면? 인플루언스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아까 위에 나왔던 인플루언스가 되겠지, 그래서. Their strategy. 그대의 전략은 뭐냐면, 네가 말 나왔다시피, 배우고 살아남으라는 얘기야. 여기서 배우라는 건 뭐야? 앞에 거 얘기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생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문 구원이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했어. 그게 나에게 해석이거든. 여기가 빈칸이 나오든, 저기가 빈칸이 나오든, 둘 중 하나 빈칸 나와줘야 되겠어. 나오는 것만 할게. 그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야?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치지. 그리고 어떤 결과? 다른 타인의 결과에 이렇게 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캐치해 보셔야 돼요, 한번. 오케이. 자, 그대 어디를 보시냐면 22번 가볼게요, 한번.
이 글의 핵심은 거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기본적으로 거절이 이 글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절했을 때 세 개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거절이라는 게 뜻이 나오니까. R로 시작하는 거 두 개, T로 시작하는 거 하나. Refuse. Reject. 그 다음에 이거. 이거. Turn down. 그렇지. 거절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핵심 의미가 거절이니까. 자, 보자 그러면. How many of you, 너 상당수 많은 너와 같은 사람들이 have a hard time saying no 됐어. Hard time, have a difficulty,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노메로 왓 anyone ask of you. 어느 사람이 너한테 묻든 상관없이, 알겠지만 전부 다 부사절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no matter what, whatever, 이거는 however, 교환이 가능해요. 자, 내가 보면 whatever's anyone ask of you. 어떤 사람이 너한테 이런 걸 얘기를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어떤 불편함이 그걸 너를 위해 있는지 상관없이 you do what they request. 그들이 요청한 것을 그냥 한대요. 라는 얘기는 거절한 거야, 거절 못한 거야? 거절 못한 거지. 물어보지. 보통 거절을 해야 될 때 못할 때는, 하게 될 때는 내 불편함을 감내하는, 감수하는 거 아니야? 그죠? 누가 나한테 부탁할 때 나한테 피해가 안 주면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 사실은. 그잖아. 근데 어떤 일을 보통 거절하고 싶어 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내가 힘든 일을 보통 거절하고 싶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마지못해 하니까.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불가차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불편함이 거기에 있든 상관없이 한다는 얘기죠. This is not a healthy way of living because. 에서 자, 결론은 나와요. 야, 이미 주제 명확해요. 이거 자체가 건강한 방식의 삶이 아니래요. 이 말은 필자는 얘기하는 거지. 필자는 뭐 하라고요? 거절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이유는 뭡니까? By saying yes. Yes를 얘기함으로써 all the time you are building up emotional. 항상 네가 뭘 만드냐면 inconvenience. 불편감을 이렇게 항상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대요. You know what will happen in time에서 네가 알고 있냐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 뒤에 조만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가 아는가 물어봐요. You will resent the person. 자, resent 느낌. 분개하다, 화내다. 어떤 사람한테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이야? Who feel you cannot say no에서 네가 say no, 아니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화내요. 잘 봐야 돼. 여기에 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투가 끝나긴 해야 돼요. 왜냐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투 조심해야 되고. 이유는 뭐냐면 You no longer, 더 이상 have control of your life. 너 삶에 통제권이 없대. 얘들아, 통제권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알겠지만 거절을 못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그치? 그리고 what make you happy 뭐야? 여기 of로 걸리는 거는 뭐냐면 control of 다이고 of 중에 걸리는 거지. 첫 번째, 너의 삶이야. 두 번째 뭐냐면 네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거를 포기하고 못하게 된대요. You are owing someone,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lse to have control over your life, 너의 삶을 통제하도록 하게끔 허락해 준대요. 얘들아, 요거는 절대 세게 쳐보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서술형 문장을 이렇게 찝어주거든요. 그 중에 선생님 이런 걸 찝어요. 왜냐면 문법 요소가 있으면서 길이가 짧거든요. 핵심 요소 내용도. 오케이? 얼로 목적어 투구정사예요. 뭐야? 다른 사람이 너의 삶에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그 거절을 하지 못하면 물어볼게. 항상 예스를 하면 그건 예스의 의미가 없어요.
노노노노 하다가 예스에서 한 의미가 있는 거지. 다시 한번 그래서 when you are suppressed, 그렇지. 사실 억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감정적으로 보면 되게 억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해서 감정적으로 네가 억압이 돼 있고요. 그다음 지속적으로 do things against your own will 돼 있어. will은 자기 자신의 의지죠. 자기 자신의 의지에 반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네가 할 때 얘가 동의어가 뭐예요? 거절하지 못할 때. 똑같은 말이지. Your stress will eat you up.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해서 뭐냐고요? 너를 먹어치운다지.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혹시 소모된다는 느낌을 알아요 혹시? 이거 우리 표현을 적당한 표현 뭐가 있지? 요즘에 표현은? 잠식된다 표현 써요? 너희 이렇게 써요? 왜 잠식된다? 좀 뭐라 그러지? 기빨린다는 표현이다? 그죠?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되게 에너지를 힘들어 쉽게 말하면 이 친구한테 맞춰주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 이럴 때가 있겠지. 좀 뭐라 그러지? 기빨린다고 했나? 제가 그러면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서는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소 그래서 입력 대신에 이런 표현들이 괜찮아. 한시한 이유라고 해서 너를 소모해버린대요. 이런 것들이 너를 또는 잠깐 아까 잠시 좋았어요. 잠시도 괜찮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잠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테이크 오브 괜찮아요. 테이크 오브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의미는 있어요. 뭔지 알겠죠? 차지하는 것도 있고 너를 빠르게 뭐야? You can count to theirs. 거기서 뭐야? 세 가지 살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너를 잠식해버린대. 뭐죠? 못 참는 얘기하는 건가 알겠지만. 그잖아요. 맨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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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디서 폭발해요. 그 친구들 보면은. 나 부담 계속 해다가 보면은. 그냥 맡기면 그래요. 어디서 폭발하는 말이야. 뭐야? 꼭 눌려있던 게. 그래서 필자 결론은 명확하죠. 뭐야? 거절하지. 거절을 하자라는 얘기야. say no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가 얘기 나오는 거야. 이해갔죠? 이거 한 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 질문만 더 하고 잠깐 끊었다가 이어가 볼게요.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자, 쭉 더 하긴 할 거야. 근데 쭉은 안 하고 하나만 하고 잠깐만 쉬는 시간 줄게요. 선생님이 20초만 가볼게요. 한번 34개이기 때문에 최소 몇 개씩 해야 되냐면요, 4로 넣어보세요. 4로 넣으면 최소 8, 9개씩은 해야 돼요. 사실은 최소 한 번에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보자. You can say that information sits in one brain. 뭐야? 뇌, 한 뇌에 정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뭐 할 때까지? It is communicated to another.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그것은 뭐예요? 바로 that information, information이죠. 그 정보가 소통되기 전까지는 unchanged in conversation. 물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If it is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뭐야? 그게 대화에서 바뀌지 않으면. 봐봐. 기본적으로 지식이 내 머리에 있죠. 근데 내가 이걸 소통으로 커뮤니케이션 했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당연히 이 정보가 이쪽으로 전달되지. 그죠? 그러면 그때는 내 머릿속에 있지 않지. 즉,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언틀 있잖아. 진짜 굴 때리는 걸로 하나 가능해. 말만 잘 들어봐, 말만. 말만 잘 들어봐. 소통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식이 타인한테 전달된다. 가능해? 또는 지식이 이동한다. 가능해? 틀린 말, 다른 말이야? 다시 한번 소통을 하고 나서 소통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지식이 소통을 하고 나서 비로소 뇌에서 다른 뇌로 이동을 할 수 있대. 가능해? 이 말? 똑같은 말이지 두 개는. 그죠? 잘 봐야 돼. 그러면 not until it is not until A that B라고 해서 이 내용이 여기로 가고요. 이 내용이 여기로 갈 수가 있어. 그럼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져요. 기억하세요.
A하고서 B로서 B하다 수거거든요. 이 수거가. 이 수거를 여기서, 즉, 시간 순서 관련 수거를 통해서 영장 문제를 다시 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오케이? 기억해 보세요. 내용은 요거니까 소통을 하고 나서 비로소 지식이 타인한테 전달하거나 이동을 하는 얘기니까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서 앞뒤가 보고 주시면 돼요. 자, that's true of sheer information is 뭐냐? 이것 자체는 sheer라고 해서 뭐야? sheer가 sheer 발음이 똑같네. sheer 미안해. 자, 하도 졸길래 이상한 말 했어요. 보면은 자, 이렇게 드립했어요. 심플이에요, 심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정보 같은 경우는 맞아. 예를 들면은 폰 넘버 어때? 폰 넘버 숫자, 전화번호. 아니면 place where you left the key. 너 자동차 키나 키를 놓고 온 장소라든지. 거기. 아 거기 이렇게. 그지? 자 가봐. 물어볼게. 왜 하필이면 일어나셨을까? 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Information이 정보가 커. 아니면 simple sheer information 정보가 커. 그냥 인포메이션도 크지? 그럼 내 말은 왜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했을까? 심플은 맞아. 왜 얘기했을까?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덧으로 까는 거야. 간단한 정보는 많은데 지식은 그게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식은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이 잘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했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잘 봐야 돼요. 졸지 말고. 봐봐. 그래서 아이고, 영상에서 졸지말만 몇 마디씩 나와야 된다. 자, 자, 자. 어저께도 어떤 분께서는 그 구독을 해주셨어요. 보면 늦었어. 그래서 16명이 됐어요. 그래서 자, 무려 잠깐만. 자, 가르치는 학생이 50명이 넘는데 늦었어요. 16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뭐 개의치 않습니다. 자, 가보자. 다시 창고로 쓰는 거니까. 봐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식에 관련돼서는 사실이 아니야. 즉 뭐야? 그런 거죠. 지식은 위에 것처럼 뭐야? 이렇게 커뮤니케이트가 해서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야. 간단한 정보는 가능한데 Knowledge is really on the judgment.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해요. 지식은 판단에 의존한대요. 해석은 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봐봐. Which you discovered. 네가 발견하고 그 다음 네가 polish in the conversation. 대화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갈고 닦은 판단에 의존한대. 근데 왜 얘기할까? 판단. 가보자. 네가 이런 판단인데 봐봐. 판단이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가 있지. 그것은 내가 맨날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 내 입은 하나죠. 그럼 내가 전달하는 거 하나지. 근데 너희 다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조금씩은 다 베리에이션이 있잖아. 왜? 아니, 들어가는 뇌가 다르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잖아. 내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지금 보고 판단하잖아. 본인의 과거 경험 빗대서. 근데 경험이 다 달라. 그래서 완벽하게 내 얘기가 100% 똑같이 여기 있는 6명한테 다 안 들어가요. 조금씩은 다르게 들어가요. 되게 신기한 거. 수업시간에 얘기하잖아. 칭찬했거든요. 50명 중 49명 칭찬 듣고 한 명은 욕으로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잘못 들은 거예요. 뭐 뭔지 알겠지? 이렇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의존한다고, 지식이란 측면은. 그래서 therefore you don't.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You don't run the detail of your thinking. 뭐야? 너의 사고, 너의 생각의 디테일을 배우지는 않는데 뭐 할 때까지? Until speaking or writing. 그것을 바깥으로 디테일로 쓰기까지.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다시 나한테 대답하거나 아니면 쓰지. 내가 자꾸 물어보지. 선생님은 되게 지적하게 물어보죠. 내가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괴롭히려고? 너 내가 들어간 정보가 물어봤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내가 확인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선생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궁금하니까. 근데 말하는 건 모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써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연습해서 써보거나 내가 받은 정보를 아니면 말해보거나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걸 일치시키는 거야. 한 번에 잘 안 되는 게 그게. 그 작업이. 그래서, until speaking or writing in our detail, 그리고 looking back critically.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 이때는 중요한이 아니고 비판적으로. 그래서 나가는 거야,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Is what I just said.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좀 되게 어리석은나? 이렇게. 그것도 말을 해봐야 알아요. 대답을 하면 진짜 내가 깜짝 놀랄 때가 되면 너 전반대로 얘기할 때가 될 때가 많아. 사람들 보면. 왜냐면 우리 얘기하잖아.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근데 나 뭐라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사람들은 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야. 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보면서 판단하고 그래서 그걸 묻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좀, 아 내가 좀 바본가? 아니야? What I just write a deep truth. 내가 진짜 쓴 것이 진정한 깊은 진실, 즉 진짜 진실에 도달했는가? 이런 것들. In the speaking or writing에서 여기서 speaking과 writing 물어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learn의 반대말이지. 왜 반대말이야? learn은 투입이야, 표현이야. 러는 투입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스피킹과 라이팅은요. 스피킹과 라이팅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지.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해서 표현이랑 표현. 그래서 딱 맞긴 맞아요. 그렇게 딱 맞긴 맞아요. 아직 논조가 표현이야.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서 you uncover your bad idea. 너의 잘못된 생각들을 잘못된 아이디어를 확인을 하고요. 종종 당황하기도 하죠. 특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거 꿀팁 중에 하나. 되게 알겠지만 근데 고2, 고3 될수록 애들이 고민이 많아진다고 머리가 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여러분 선생님이 질병이라고 얘기했던 그 연애를 하면 또 고민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어쨌든 연애는 금지야. 자 가보자. 질병이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가봐. 그러면 막 고민될 때 있잖아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좋은 것 중 하나가 일기 쓰기. 일기 쓰기가 엄마들이 이제 끝에 막 확인하고 이러니까 이게 되게 이미지가 안 좋긴 한데 원래 일기는 그게 쓰려는 게 아니고 쓰다 보면요 내가 진짜 뭐가 궁금한 건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될 때가 되게 많아. 그래도 그러니까 표현해봐야 알 수 있어.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이거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서 나온 건데 자꾸 다른 친구 가르쳐주려고 하지. 그거 건방진 게 아니고요. 그 가르쳐주면 그 친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투입이야 아니면 표현이야? 표현이지, 그치? 그러면 표현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당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지금 fame making 원에서 되게 명성을 만들어주는 그만큼 유명하고 아니면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진 걸 발견하는데 그래서 사고는 사고로 끝나면 안 돼. 생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요구해요? 생각을 요구해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커뮤니케이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뭐냐, 복잡한 사고들은 표현돼야 돼요, 바깥으로. 그래야지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